cause I caring too much. I'm just good at caring too much. Is it too much to ask that you be all mine? I never was good at sharing. I'm just good at caring too much.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욱이라고 합니다. 약간 자기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영화 앞에서 사진 찍으시고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튜닝하고 매핑하는데 잘하는 데가 여기 용인이라서 여기 베이직 퍼포먼스 찾아와서 작업을 이제 막 다 끝내고 출고 대기 상태입니다. M4 컴페티션 버전이고요. 차에 뭐 한 거는 원래 도장이 흰색인데 인스타에 외국 사진들 보고 이제 노란색으로 올리고 다이아몬드 커팅이었는데 다 랩핑이 씌었고. 아 이것도 랩핑이에요? 근데 이 안에만 시커멓고 이 앞에 면은 알루미늄인데. 오 이게 어떻게 랩핑이 되지? 신기하다.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어? 돈 내면 돼. 아 이거구나. 이 흡기 같이 지금 달려 있는 거잖아. 이벤츄리. 와 카본 흡기. 떨리는 거 봐. 운동해. 아 이거 운동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얼마나 무거운데 이거. 어디 가면 이거... 마동석팔 된다고 아까 그랬는데 누가. 어 무서워. 투톤. 어. 티나죠? 아무래도 해야겠죠. 그냥 해야지 뭐. 좋은 기계네요. 네, 타보기만 하겠습니다. 네. 전 타면 되죠. 네. 타보겠습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 됐어. 달라. 오! 대박. 와, 미쳤다. 오! 오! 대박이다. 한거 처음이죠. 네. 흡기 소리 와 난리 나는데. 우왕이 놀래라. 제가 와. 제일 행복했던 거. 오. 와. M3랑 탈 때랑 비교해서 뭐가 더 재밌으신 것 같아요? 디자인표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서 재미는 잘 모르겠는데 이뻐요 이게 더. 아하. 어차피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네. 태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여자친구만 있으니까 굳이 코도어를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불편한 게 있다면 마트 갈 때 주차하고 나면 네네. 좁잖아요. 아 베렌도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안 그래도 이 큰데 옛날에 이런 대기가 안 돼 있는 차를 타면은 굳이 악셀 오프를 안 하는데 이런 차 타고 다니면 괜히 밟다가 됐다가 밟다 됐다가 떼면 100원 이제 람보르기니 이런 걸로 가면 500원 또 최근에 한번 해봤는데 시동 안 꺼먹었어요. 시동은 안 꺼먹는데 변속을 못 해요. 그러면 유튜브 중에서 신사용이라는 채널에 수동 운전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하니까 무슨 네, 얘기야? 실력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제 재신 거는 한번 재보고 싶어서 그냥. 튜닝했을 때랑 얼마 차이 나는지. 아 그게 궁금해서. 지금 두근두근하신 상태인 거지. 그지. 얼마나 올랐을까. 예상. 예상. 한 30마력 한 15토크. 470까지 보시는 건가요? 네. 470.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봐 했는데 돈도 딱 드리고 막. 쉿. 수능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 점수 잘 나와야 될 그러니까. 텐데.
받으신 것 같은데. 에이엠뽕. 어디 가시다가 일부러 멈추신 거예요? 아, 네, 가다가 네. 튜닝샵인가고 봤는데 네. 아, 딱 보니까 신사용 씨인 것 같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사진 한 장 찍어서? 아, 네, 괜찮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사진까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차 앞에서 한번 찍을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운전하세요. 어, 신기해. 책이 말해서 뭐하네? 뭐하네? 마무리해드릴게요. 예. 수제 치료가 동일하대. 왜 슬프네. 사장님 뭐 하신 거예요? 맵핑이랑 흡기 했어요. 맵핑도 하신 거예요? 네. 어제는요? 어제는 순정이었고요. 순정이었다고요? 네. 그냥 토크는 올라간 거 맞아요. 앞에 부분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뒤에 부분 다 똑같죠. 제가 볼 때는 뭐 편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크도 2, 3토크밖에 안 올라갔어요. 또 이게 저희가 M3 거 전에 세팅한 거거든요. 순정인데 한 420마일 정도 나왔던 거고 칩 달고 한 478마일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토크가 64토크고요.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스테이지 1 이상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지방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리맵핑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 결제입니다. 쓸쓸한 어깨. 어떡해. 왜 우리 촬영하는 날이면 이런 씁쓸하네. 찍을 때 잘 나와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원인이 찾았어요. 어 왜요? 스테이지 1을 안 넣고 GTS를 넣었다. 아 잘못 넣었구나. 넣으면 다시 넣어준대. 아 깜짝 놀랐네. 역시 해결됐어요. 와 다행이다. 찜찜하게 갈 뻔했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오셔서 결과 나오면은 알려주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어 다행이다. 웃으면서 끝낼 수 있어서. 아 다행이다. 이 소리 들리세요? 딱딱 소리요? 깜빡이 꼭 켜고 다닙시다 여러분. 항상 앞차와 뒷차를 위해서.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깜빡이 꼭 킵시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 탔어요. 예상치 못한 상태로. 아 진짜 각 좀 나오겠는데? 못 나온 거 아씨 아 또 못 찍었어. 아. 오늘 멋진 차 태워주셔서 대단히 끝내는 멘트를 하는 게 너무 빨리 끝내는 게 좋아. 용바 너무 쓸쓸해 보이는데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